아, 이거요. 중요합니다. 지금 앞에 신호등이 직좌예요. 그렇다면 요 옆에 있는 횡단보도는 무슨 신호일까요? 당연히 보행자 신호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신호대를 직진하는데 여기서 우회전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여기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면은 여기를 지나는 자체가 신호 위반이에요.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보시죠. 직좌 신호에 정상적으로 가는데요. 속도 빠르지 않아요. 여기 오른쪽에 사람들이 건너고 있죠? 보행자 신호, 녹색 신호입니다. 요 위가 빨간 거고요, 항상. 밑에가 녹색입니다. 여기는 항상 빨강, 노랑, 화살표, 녹색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요. 빨간 게 제일 먼저 보이도록 돼 있습니다. 빨간 게 제일 위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행자들 건너요.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횡단보도에 보행자 건너고 직좌 신호일 때. 이럴 때 그냥 쭉 가시나요? 아니면은 요 횡단보도에 보행자들이 이렇게 건너고 있는데 요 사이를 뚫고서 차가 신호 위반에 달려올 것까지 생각하시나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1. 직좌 신호. 2기에 오른쪽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보행자 신호이고 보행자들 건너고 있다. 이럴 때 1. 그냥 신호에 따라 진행한다. 2. 혹시 보행자들 사이를 뚫고 우회전하려고 오는 차가 있을 수 있으니 우측을 우측을 경계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른쪽에 횡단보도 보행자들 건너고 있어요. 투표 시작. 예.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서 운전하시네요. 그냥 신호에 따라 진행한다. 87%. 혹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건너는 사람들과 사이를 뚫고 오는 차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오른쪽도 본다가 13%. 너무 조심성이 많으면은 너무 조심성이 너무 많은 것도 참 피곤할 텐데요. 한번 가보죠. 안전한 게 최고지만, 근데 아까 제가 그랬죠. 미친 차에 대해서까지 신경 쓴다? 미친 차가 있을지 몰라? 거기까지 신경 쓰는 건 좋은데. 자, 신경 쓰는 건 좋아요. 네, 안전이 좋으니까 미친 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좌우 두리번두리번 하면 앞을 놓칠 수가 있어요. 힐끔힐끔 볼 때는요. 내가 차로 변경할 때라든가 뭐 그럴 때는 내가 계속 앞에도 보고 힐끔힐끔 봐야죠. 근데 난 똑바로 가는데 신호에 따라 가는데 자, 그럼 여기서요. 조심하는 것하고 과실하고는 제가 아까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사고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고 있는데요. 여기를 뚫고 오는 차가 있습니다. 보시죠. 가고 있는데 저기 차가 와요. 쾅! 내가 갔는데 옆을 들이받아요. 내가 빠르지도 않아요. 가는데 왜 와서? 아이즈 아 데코레이션? 네? 이거는 장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오른쪽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사이를 뚫고 나오는 차가 있을 수 있는데 우측을 조심하지 못했으니 블박차도 잘못 있다. E, Y, E, S, A, R, E, Eyes, Decoration, 백대빵이다. 눈은 장식인가요? 어떻습니까? 신호위반하고 좋은데 바로 앞에 차가 가는데 그냥 와서 들이받았어요. 몇대 몇입니까? 이거 분명히 1번 있다. 분명히 1번 있어. 근데 손목은 안 걸을래요. 아 있잖아. 왜냐면 혹시라도 제 손목이 없으면 타이핑 못 쳐요. 타이핑 못 치면요 제가 답답해요. 상대 차가 설령 사람 없는데 신호위반해서 온거 그것까진 좋은데요. 블박차 지나가는데 왜 뒤를 때려요? 옆 뒤를 왜 때려요? 이걸 100대 0 아니라는 분이 계시네요. 그 견해도 존중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95%의 의견과 똑같이 함께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입니다. 이 사고는 상대편 차는 지금 신호위반으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이게 신호위반 사고예요.
그래서 다쳤으면은 진단서 제출하면 상대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벌점은 신호위반 15점, 플러스 다친 사람 2주면 1인당 5점, 2명이면 10점이죠. 또 그중에 3주짜리가 있으면 15점입니다.